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어제도 좀 전해드린 것 같은데 원자재 값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원래요. 네. 이게 슈퍼 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이제 슬슬 나오면은 네. 그거 좀 조짐이 이상한 거거든. 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용어를 네네. 우리가 2016년도 말 2017년도 초에 썼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뭐 폭등을 했죠. 네. 예,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12년도 초부터 시동 건 게 2018년도 초까지 2600포인트까지 어떻게 보면 뭐 대세 상승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고가를 경신하는 불장이 불마켓이 열렸는데 네. 예, 이 슈퍼 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최근 들어서도 좀 나오죠. 아마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용어는 전 언론을 통해서 저희 3프로TV에서 처음 지지난 달 이럴 때 네. SK증권의 이효석 아저 누구예요? 김영우 이사나 하나금투의 김경민 위원 이런 분들에 위해서 처음 이제 제기가 된 것 같은데 네. 이 원자재 슈퍼 사이클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온단 말이죠. 원자재 슈퍼 사이클. 근데 원자재 시장의 슈퍼 사이클이란 용어는 아 그냥 뭐 아 경기가 좋아진다 이게 아니고요. 네. 10년 이상에 걸쳐서 원자재 가격이 추세적인 상승을 거쳐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 10년 주기. 야, 이게 10년 이상에 걸쳐서 추세적인 상승을 거쳐서 그래서 예를 들면 1900년대 이후에 1906년부터 1920년 사이 그리고 1932년에서 1947년 사이 그리고 1972년에서 1980년 사이 그리고 200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일어났던 원자재 가격의 추세적인 상승세를 네. 우리가 통상 이 업계에서 슈퍼사이클 기간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기간에 한 1년 반 쫙 올랐다가 1년 이런 네네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자재 시장의 특성상 굉장히 장기적이고 네. 그리고 큰 어떤 수요의 폭발과 그로 인한 가격의 상승 이런 개념을 원자재 시장에서의 슈퍼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게 지금 경기도 이렇게 안 좋고 뭐 코로나도 아직 뭐 날리고 그런데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도 물론 이제 슈퍼 사이클 온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겁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이제 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게. 네. 철광석 가격이 톤당 어제 기준으로 보면요. 그저께 이제 이 12월 8일 기준 국제 시가가 톤당 148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이게 2013년 2월 이후에 최고가입니다. 네. 그다음에 전기동이죠. 전기동 가격이 12월 4일 기준으로 톤당 7,741.5달러인데 이것도 2013년 3월 이후 최고가고요. 네네. 알루미늄이 12월 2일 가격 기준으로 톤당 2,051.5달러인데 2018년 10월 이후 최고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 광물을 종합으로 해서 종합 지수를 만든 게 있거든요. 네. 이 12월 9일 기준으로 1,764.87인데 이것도 2018년 7월 이후 최고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의 사고방식 아 2020년은 경기 박살난해지 그죠? 네. 그리고 2021년도에도 기저효과로 인한 경기의 반등이 있을 뿐이지 이게 뭐 엄청난 경기의 확장 국면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굉장히 강한 신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약간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원자재 가격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그러니까 1900년대 이후에 네 번에 걸친 빅사이클 원자재 시장의 빅사이클 중에 마지막 200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 슈퍼사이클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네. 시장의 급격한 성장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2004-5년 동안 2004-5년도 정도에 시동을 걸어서 2007년도까지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 많이 올랐던 대표 종목이 뭐였냐면 조선 이런 거예요. 조선. 2004-5-6. 예. 4-5-6. 예.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런 것들이 뭐 10배, 20배 가까이씩 이렇게 올라 버리고 단기간에 네. 네. 그런 게 이제 그때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 중국에서 엄청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촉발되면서
그걸 실어 날라야 되고 네네. 그 경기에 촉발하니까 물동량이 늘고 그러니까 배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격세지감을 아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예를 들면 거제도 개도 만 원짜리 뭐 아,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네네. 2004, 5, 6년도란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원자재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만한 그 기간에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왜 그러면 5차 슈퍼사이클이 나올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네. 코로나19가 경기를 아주 침체적으로 침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다른 위기라든지 이런 거는 금융위기 미국의 위기였죠. 재정위기 유럽의 위기였죠. 네. IMF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시아 일부 국가의 위기, 지역적인 위기였기 때문에 지역적인 경기 활성화, 지역적인 원조 이런 것들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거는 코로나19라는 건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네.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온 거고 네. 그래서 미국, 뭐 유럽, 일본, 중국, 한국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인 경기 부양책을 낸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재정 통화할 거 없이 네. 그런 경기 부양이라는 거 뭡니까? 토목을 하던 뭘 하던 계속 뭔가 펌프질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야, 이 원자재 수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지금의 가격에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경기 부양의 규모와 속도 이런 것도 지금 이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그 주식들이요.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네. 차 생산국의 조업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데 네, 자동차 생산에 네, 자동차. 네. 그래서 철강 수요가 늘면서 네. 포스코의 가동률이요. 77% 수준에서 93%까지 가동률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철강 담당 애널리스트 모셔서 철강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 아니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네. 철강 주는 가동률이 올라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포스코의 가동률이 올해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 77%까지 떨어졌던 게 올해 3분기에는 92.9%까지 높아졌고 4분기도 당연히 90% 이상 올라간다. 그래서 쇠물이 모자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얘기가 이제 오늘 기사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지역에서 철강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주가를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3개월 주가가 18,500원, 아 18만 5천 원 수준에서 3개월 전 주가입니다. 근데 어제 종가가 27만 3천 원이에요. 예. 네. 그래요? 포스코 주가 참 무거운 주식이죠.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중후장대형 철강주 마저도 이런 원자재 가격에 이 뒷심으로 네, 이제 네. 올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철강주는 그 수요가 그 견인한다라는 얘기를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원자재 시장도 굉장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에는 돈이 넘쳐서 아마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역대급 IPO들이 막 몰려들고 있고 네. 이거 좀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요 네. 보면 아 미국에도 로빈후드가 들어왔고 한국에는 뭐 그 용어에 대해서 가부간에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통용하는 거니까 동학개미 운동 네. 엄청난 개인의 유입이 있었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기 때문에 증권시장 주식시장으로 수요가 폭발했다. 네. 이것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공급도 폭발적으로 는다는 거예요. 유상증자 IPO. 자 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오늘도 증권학회에서 IPO 관련된 제도 개선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이제 가는데 네. 올해만 보시면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 그죠? 또 뭐 최근 들어서도 뭐 또 뭐죠? 빅히트 네. 등등 있는데 그것만 알려줘서 그렇죠. 그 외에도 중소형 종목들의 IPO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미국에서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IPO가. 그래서 어제도 이제 도어대시라는 얘기 이제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도어대시라는 배달이죠, 배달. 네. 그래서 배민 같은 건데 여기가 이제 어제 IPO를 했고요. 그리고 줄 이어서 우리 저 이항영 교수님 대기하고 계십니다만 이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 뭐 등등에서 네. 그 계속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로빈후드도 이제 상장을 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IPO 시장에 계속 그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공급, 수요 공급이 있어서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야, 이게 그 예를 들면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어제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유상증자 기존 업체들의 유상증자도 있는데 IPO도 이렇게 늘어나면은 네. 우리든 모르는 사이에 쭉 공급이 늘어서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수요가 이제 만약에 더 이상 늘지 않으면 네. 이제 이런 이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예, 좀 생긴다 이런 겁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보면은 아직까지 그걸 진짜 걱정해서 주식을 다 팔아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 이제 월가 출신의 CNBC 간판 앵커죠. 굉장히 그 격정적인 방송을 하는 유명한 분이 짐 크레이머가 네. 어제 도어대시 이게 기업 공개 주가를 보면서 광기 어린 돈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광기 어린 돈이 그, 저 음식 배달해 준 거기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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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 어린 돈이 포함돼 있다 예. 이렇게 일가를 하면서 젊은 투자자는 특정 브랜드를 알게 되면 그저 나 좀 구해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여기 우리도 보면 뭐 나 살려 뭐 이런 것도 있듯이 어떤 주식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들 기업의 추격 매수가 지금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자기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정말 많은 돈이 있다. 그래서 시초가가 얼마나 치도 상관하지 않고 투자하는 광기 가득 찬 자금들이 네. IPO 시장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뭐 짐 크레이머가 맞을 때는 또 기가 막히게 맞는데 네. 틀릴 땐 또 기가 막히게 틀리죠. 왜냐하면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네네. 그러면서도 참 오래 하는 거 보면 참 이분도 대단한 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좀 자각해야 될 것은 주시장에 유입되는 수요의 측면에서도 굉장한 변화가 있지만 공급도 역대급이다.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이 주식시장의 상승기에 자금 조달을 해야 되겠다. 조달이거든요. 기업체 네네네. 입장에서는. 그런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좀 인식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막 이렇게 주식에 돈이 많이 몰리면 이제 기업들도 뭐 많이 또 돈이 생겨갖고 투자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IPO 같으면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시중에 내 돈 저 팔면서 이제 돈을 가져가니까 이제 기업에 많은 자금도 몰리고 하는 거 알겠는데 그냥 주식 가격이 오른 거는 네. 이 회사의 이 회사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 직접적인 돈이 그렇죠? 늘지는 않는데 이런 효과는 있죠.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건 기업 경영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다. 아 유상증자가 또 하면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자기 주식을 담보로 해서 뭐 파이낸싱을 한다. 그럴 때 담보 가치가 올라가죠. 아, 네. 아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국제적인 글로벌 M&A 시장에서도 네네네. 만약에 내가 10억 불에 뭘 사기로 했다. 그러면 대부분 주식을 섞어요. 현금 10억 불을 주고 사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그렇겠죠. 예. 특히 이제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케이 10억 불이면 5억 불은 내가 현금 줄게. 그 대신 5억 불에 해당하는 내 주식도 줄게. 그래야 이게 화학적으로 아까 케미 얘기를 했어요. 케미칼리 이게 콤바인이 되는 거. 네네네. 이제 그래서 그런 형태의 기업의 어떤 재무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주가가 올라간다는 굉장히 그 유용하게 활용이 되죠. 네네네. 자, 아니 그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식이 오르는 거랑 그 회사 경영에 뭐 도움되는 게 무슨 뭐가 있냐? 아, 도움 되죠. 네, 그래서 아, 그리고 일단 생각해 보니까 직원들이 기가 살죠. 아, 직원들 기가 살고 네. 주가 얼마예요? 일단 3천 원이요. 이거 주가 얼마예요? 30만. 어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또 뉴스 전해 드려야죠.
이거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 이게 저도 참 걱정했던데. 아, 이게 진짜. 이거 백신, 안 나와야 될 뉴스가 나왔네. 백신의 부작용, 보고가 지금 네. 있는 거죠? 파이자가, 네. 파이자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접종하자마자 하루 만에 두 건의 알레르기 반응이 이제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승인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미국 같은 데들에 이제 관심을 보인다 이런 건데 물론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 NHS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소속 직원 두 명이 여기 소속 직원이란 뜻인 것 같아요. 네. NHS 2명이 백신을 맞은 뒤 네. 아나필락시스 항원 항체 반응으로 일어난 생체 과민 이게 통상 우리가 알러지 생겼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였다고 9일을 밝혔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NHS 보건 당국에서 네. 당신 알러지 있으면 백신 맞지 말아라. 반응이 나오면 근데 우리 저 같은 세대들 있잖아요. 네. 저 같은 세대 한국 분들과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알러지, 알러기에 대한 컨셉이 엄청 틀려요. 우리는 아이 무슨 알러지? 우린 저 좀 좋은 식당 가서 혹시 물어보잖아요. 혹시 뭐 알러지 있는 거 체크업하라고. 우리는 그 신경도 안 쓰거든. 한 번도 체크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알러지야? 없어서 못 먹지. 그잖아요. 네. 근데 네. 유럽이나 미국의 레스토랑 가시면은 항상 케어풀하게 이게 알러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체크하죠. 왜냐하면 알러지 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죽는다기보다는 굉장히 중한 상태. 뭐 응급 상황이 빨라지기도 네. 하죠. 네, 저희 가족 중에도 어떤 그 채소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먹으면 엄청나게 이상하게 된다고. 아 그래요? 네, 네. 오이에 알러지가 있는데. 아, 오이. 그래서 횟집에 가면 그 초밥에 오이 다 빼라고 그렇게 한다. 근데 그게 그 알러지에 대한 컨셉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 같은 이제 중년 이상은 알러지에 대한 아이 그 뭐 두드러기 좀 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네.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으면 백신 맞지 말라는 게 아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서 아이 뭐 알러지 때문에 그래. 그렇잖아요. 그 저 누굽니까? 파우치 소장이 알러지 무슨 또 뭐 거기다가 거기 헤드잖아요. 아, 그래요? 국립 알러지 뭐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보니까 화이자가 임상 실험할 때 알러기 보유자는 애초에 제외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물론 이제 두 건이 나왔다고 해서 화이자 백신의 어떤 부작용이 일반화돼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을다라는 게 이제 기사의 논조긴 한데 어쨌든 백신 그 임상 실험에서는 과민성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0.63%가 있었는데 설탕물을 준 데는 0.51%가 나타나서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의 어떤 그게 그러나 어쨌든 이런 뉴스 플로우가 늘고 지속되면 이건 뭐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영국에서 보도된 이 두 가지의 이 케이스가 더 이상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이제 아마 다른 나라들도 좀 안심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작용 특히 백신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이 유럽과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화이자 백신 알레르기 반응 두 건 있었다는 소식을 네. 전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또 내용들이 많습니다. 얼른 전할 말씀 전하고 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